시진핑 주석과는 이제 세 번째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. 그러나 우리 중국 인민들께는 처음 인사드리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. 저는 이번 방중의 가장 큰 목표를 한중 양국 간의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데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. 우리 한중 양국은 수교 25년 동안 여러 방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. 그러나 근래 얼마 기간 동안 양국 간의 신뢰 관계가 상당히 무너졌습니다. 이 양국 간의 신뢰 관계는 앞으로 관계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번 제 방중으로 양국 관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또 양국 국민들 간에 서로 우호 정서가 정진될 수 있다면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. 한국은 이미 그 사드에 관한 한국의 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. 그것은 뭐 결코 새로운 입장이 아닙니다. 과거부터 한국이 지켜봤던 입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. 그런 입장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깊은 이해를 이룬 것이 10월 31일자 양국 간의 협의였다고 생각합니다. 또 그것 때문에 양국의 다양한 관계가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사드 문제는 별개로 해결해 나가면서 양국 간의 경제, 문화 또는 정치 안보 또는 인적 교류, 관광 이런 여러 분야에서 이 새로운 어떤 25년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시는 바와 같이 한중 양국은 수교 25년 동안에 아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. 특히 경제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. 이제 한중 양국은 경제 분야 외에 다양한 다른 분야에서도 함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다른 분야에서도 경제 분야처럼 양국 간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양국의 공동 번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그동안 양국 간의 협력은 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협력이 이루어져 왔습니다. 앞으로 서비스 분야에서도 이렇게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또 양국 간에 서로 투자를 이렇게 확대해 나가면서 함께 양국의 공동 번영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내년 2월에 우리 한국 평창에서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열립니다. 앞으로 또 4년 후에 그 다음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게 됩니다. 이두 번의 연이은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삼아서 한국과 중국 양국 간의 스포츠 교류 그리고 또 관광 교류를 보다 이렇게 활발하게 전개해 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.